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내벽을 했죠? 예, 내벽을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외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벽. 자,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차트 아홉 번째죠? 아, 보세요. 이게 외벽을 그리기. 외벽 그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먼저 바깥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자, 먼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중심선 질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확대하는 거예요. 자, GL이 있고, 자,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중심선. 자,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중심선이 어디 있습니까? 외벽의 중심에 있죠. 총 외벽의 중심이 있습니다. 즉, 이 중심선이 여기에 총 외벽의 중심선이 있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외벽은, 자, 1번, 외벽은, 자, 안에는 시멘트, 벽돌, 1.0B, 더하기, 안 보이죠? 자, 더하기, 단열재, 더하기, 붉은 벽돌, 시장 쌓기 0.5B입니다. 자, 시멘트 벽돌 얼마? 200이죠. 자, 단열재는 얼마나 돼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단열재는 자, 외벽. 단열재 외벽인 경우에는 120으로 돼 있습니다. 붉은 벽돌 시장 쌓기 100. 선생님 질문하겠죠? 왜 1.2B?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벽돌. 자, 벽돌이 얼마? 정확하게 써있는 190에 90에 57이에요. 자, 1.2B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할 때는 얼마? 그렇죠. 200, 160입니다. 1.2B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쌓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쌓이니까 얼마? 이 길이가 100, 100, 200이 되고요. 자, 붉은 벽돌 치장 쌓기는 얼마? 그냥 이런 것들이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얼마예요? 100밖에 안 되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외벽의 두께는 무조건 얼마? 4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보셨죠? 지금 여기에 중심선이 어디에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중심선 어디 있어요? 이총 외벽의 가운데 있죠? 총 외벽 가운데. 그러면, 자, 이 420의 중간이니까 얼마요? 양쪽으로 먼저 210씩 띄웁니다. 이렇게 선을 갑니다. 자, 이렇게 선을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바깥쪽이고요. 이게 안쪽이죠? 그러니까 200, 여기서 다시 200을 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단지 얼마? 다시 120. 이건 얼마? 100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선을 긋죠. 얼마? 동결선 얼마? 900. 기초판 얼마? 200. 버린 코커스터 얼마? 50. 그 다음에 잡석 다짐 2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모양 나왔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바로 나왔는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제 선을 정리했는데 여기가 짧은 콘크리트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렇죠. 지금 이 폭만 잡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위에는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하나 껐습니다. 이해하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왜? 돈 아깝잖아요.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 트림을 위해서 쭉 하세요, 그냥. 다 비웁니다.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죠? 아까 전에 여기에 앞에서 보세요. 기초판 양쪽 얼마? 100, 100, 100, 100. 맞죠? 여기서 100. 또 선 껐습니다. 100. 일단 지우세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100. 양쪽 100. 또 100. 또 100. 자, 선을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 이거 그랬던 거다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100 띄우고 다시 100 띄우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아닙니다. 세상에 왜, 이거는,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겠나요? 이거는 아주 쉬워요. 더 쉬워요. 왜, 왜가.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여러분들 공사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해봤으니까, 자, 지혜를 있어요. 플러스면 제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중심이 있습니다. 자, 쉽게 합시다. 자, 얼마? 420이죠? 그러면 얼마? 양쪽으로. 그렇죠? 210. 210. 가세요. 맞죠? 그 다음에 동결선 깊이 얼마? 동결선 900. 가세요. 200, 50, 200. 뭐 어렵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100, 100, 또 100, 100. 얼마? 여기서 100. 다시 여기서 100. 100. 100. 이건 얼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판 200, 버림, 코크리트 50, 잡석 다짐 200. 여기서 똑같아요. 그냥 가세요. 공사비가 어떻게 더 작게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거푸집을 이렇게 짜는 거 없어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직접 시공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선생님처럼 직접 시공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집 지으려고, 직접 내 집을 지으려고 집을 지어보니까, 거푸집 짜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냥 갖다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해치죠, 해치. 잡수까지 놓고. 그럼 치수가 나오죠? 자, 위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옆에 건안 할게요. 위와 똑같으니까, 동기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20. 똑같이, 여기까지 얼마? 100. 100. 여기까지 얼마? 100. 선생님, 어디서 이거 50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내가 이렇게 그리겠다는데, 누가 뭘 압니까? 공사 이런 식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400, 총 820.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렸던 이번 시간의 외벽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복습만 할게요. 내벽 어렵지 않죠? 외벽 어렵지 않죠? 지금 도면에 몇개 그렸어요? 이거 두개다 완성했습니다. 자, 옆에 도면 봐보세요. 자, 이미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벌써. 자, 내벽 기초. 맞죠? 외벽 더 두껍겠죠? 비슷하게 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치수를 뭐 이렇게 뽑고 똑같이 맞죠? 또 이동표 여기서 치수 뽑고 똑같아요. 이것도 치수 뽑고 끝. 선생님 저 이거 하나 더 할래요. 하세요 여러분들. 퍼펙트. 이게 뭐다? 내벽. 외벽.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벽과 외벽 다 그렸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걸 CAD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네. 2021년 10월 24일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